How are you?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찰칵 짤방사용관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마크 짤방사용관 한번 즐겨봅시다. 자, 과연 오늘은 또 어떤 꿀잼 짤방들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가봅시다. 아, 뿅! 와, 이거 마인크래프트 실사판이네요. 아, 스티브의 모습, 크리퍼와 엔더맨, 괴물 느낌 제대로 나네요. 약간 엔더맨 같은 경우에는 보스 같기도 하거든요. 크리퍼는 지금 말 그대로 터지기 일보 직전인 듯한 몬스터의 모습 띄고 있고, 좀비와 스켈레톤도 마인크래프트에서 아기자기한 맛을 빼니까 좀 그런데 뭔가? 마인크래프트에서 플래시뱅을 만드는 방법. 뭐? 뭐야? 아니, 화살 대신에 폭죽을 넣어놨네요? 후! 예, 이거는 대재앙 아닙니까? 나의 작은 모던 이글루를 만들어봤습니다. 오, 모던 스타일의 이글루거든요. 뒤에 배경 오로라, 이거는 그 뭐 쉐이더팩인가? 뭐 약간 오로라가 캐리하는 느낌인데.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만들어보니까 이글루도 상당히 스타일리시하군요. 새로운 위더 모델의 턴테이블 애니메이션. 이거는 위더 실사판이다. 이거 이렇게 3D로 위더 모습을 보니까 요거는 약간 포켓몬 같다 느낌? 이게 진짜 위더지. 그래, 그 위더의 특성을 가장 좀 심플하게 잘 살린 것 같아요. 약간 해골 괴물 그 자체인 느낌? 이 위더하고는 한번 붙어보고 싶네요. 입에서 막 레이저가 나갈 것 같은 포스를 풍기죠? 몬스터 아일랜드. 이거는 그냥 섬 자체를 그냥 둘러쌌네요? 요거는 뭐랄까? 예, 그 신비 아파트에 나왔던 그 요르문간드 같기도 하고. 그래, 약간 고대 괴수 스타일의 그런 드래곤이거든요. 이게 건축이 아니고 실제로 요렇게 움직이는, 실제로 움직이면 어떤 느낌일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내가 실제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첫 번째 건축물. 오, 느낌 오죠?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건축물이거든요. 눈 덮인 약간 바위산에다가 겉에 살짝 파가지고 안에다가, 오, 지금 살짝 보니까 내부도 나름 꾸며놨네. 이쁜 대표? 이분은 약간 야생을 약간 낭만적으로 즐기시는 스타일이네. 첫 번째 건축물인데 이 정도면은 그 확실히 좀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알았어. 그냥 돌아갈게. 금방 갈게. 나 이거 굉장히 익숙한 상황이거든요. 이거 얘네들 저번에 제가 습격했을 때도 이렇게 거의 포환이 됐었거든요. 아니 이건 아니잖아요. 좀비처럼 끝도 없이 나와가지고 무섭더라고요. 마침내 서바이벌 생존, 야생 생존 맵 벽을 만들었습니다. 1:16 비율의 맵이거든요. 와, 레전드네. 약간 변태. 거의 세계지도 만든 수준인데 상당히 변태스럽습니다. 마인크래프트에서 학교 짓기. 이게 뭐 중학교인가요? 고등학교인가요? 미국 학교 건물은 전부 다 이렇게 투명하게 생겼네요. 비슷한데 이렇게 보니까? 건축 실력이 이 정도면 또 상당한 것 같습니다. 멋진 버그. 나는 그를 볼트론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거 말이 버그에 걸렸구나. 이거 색깔을 보아하니까 이거 텍스처가 약간 오류가 난 것 같거든요. 이 색깔의 종류로 보아서는 앵무새 색깔이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이 말에다가. 근데 이 말 만약에 발견을 하면은 진짜 초 슈퍼 레어한 말 느낌 제대로 나겠어요. 아니 뭐 이런 버그가 어떻게 걸린 거지? 내 양은 모자를 찾았다. 그 마크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누가 봐도 그냥 양이 모자 쓰는 것 같죠? 어떻게 저렇게 절묘하게 순간 포착돼가지고. 예, 신기하네. 이게 랜턴이 저기 깔려 있어도 양이 겹쳐질 수가 있나 보네요. 기묘하다, 기묘해. 나는 12시가 되면은 문이 열리는 거대한 렌즈를 만들었습니다. 오, 무슨 사원을 만들었네. 야, 그 그림자 움직인다. 느낌 오죠? 뭔데? 자, 그림자가 서서히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죠? 이게 12시 정각이 되면은
딱 하면서 문이 열린다고 하거든요. 오나 겹친다. 와! 야! 약간 비밀사원이 자동으로 열리는, 숨겨져 있는 비밀사원이 오픈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탱탱볼 엔더 진주를 만들었습니다. 또용 또용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똥. 와, 야 이거 완전 탱탱볼이네 진짜. 원래 제가 생각하는 엔더 진주라면은 그냥 깨질 듯한 유리 구슬 같은 스타일인데 저번 다차보다 또용 또용 또용. 야, 얘 나도 한번 이거 써보고 싶다. 재밌을 것 같은데. 친구들과 함께 용을 죽이고 탐험한 직후에 자 엔더 드래곤 잡고 돌아가는 길인 것 같은데요. 자 돌아가자. 친구들과 깔끔하게 엔더 드래곤 잡고 돌아갈게요. 이제 엔더 진주 써가지고 넘어가려는 모양이구나. 그의 다급한 손놀림. 살았네? 야 어떻게 살았냐 너? 고양이는 계속 침대를 얻기 위해 벽을 걸어가려고 문을 두었습니다. 뭔 소리지? 냐옹! 휴냥의 소리. 냐옹이 쫓아왔다. 휴냥아 들어와. 뭐야? 휴냥아! 어떻게 했어? 너 뭐야? 어떻게 들어왔어? 아 골골송 간다. 야 똑똑한 거 봐. 우리 휴냥이는 저거 안 되나? 아, 밟고 문이 열려가지고 그렇게 들어온 시스템인가? 신기하네. 와, 그래도 저 벽문 따고 그대로 침대 눕는 게 레전드네. 아, 우리 휴냥이도 저런 기술 하나 배워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건설할 해저를 위한 초안. 이거 뭐 고래 상어 뼈 같은 건가요? 집이네. 집이야. 맞네. 약간 거대 수족관 집 같은 거 만들어도 멋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이거는 무조건 물을 채워야지 이쁠 것 같습니다. 물을 채워야 느낌이 살아날 것 같아요. 야, 어떻게 만들었지 기대되는데? 마우스 제스처로 화살을 구부릴 수 있는 데이터팩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딱 쏘고 나서 그 화살이 휜다는 거죠? 주민하고 뒤에 좀비가 있고요. 자, 장전하시고 쏘세요. 우와! 약간 활 무빙샷이 되는데? 야 신기해. 샥! 샥! 무빙샷이 되네 이게 이렇게. 오! 부메랑 던지는 것 같아 뭐. 와! 야 상당히 좀 약간 스트라이시아 공격이 가능하겠네요 이거? 싹! 멋지다. 이거 한번 설치해보고 싶어요 진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데? 뭔 문제인데? 이거 화질이 왜 이래? 초기 버전 이런 건가? 어? 마크 초기 버전 같은 건가요? 약간 이상한데 생긴 게? 느낌이? 어? 어? 와! 레전드. 와 대박! 이거 다 그림이었습니다? 어떻게 만든 거야? 착시현상 같은 건가? 야 진짜 깜짝까지 속았네 이거. 자, 당신을 능력자로 인정하겠습니다. 고인물로 인정하겠습니다. 썩은물로 인정하겠습니다. 야 이건 너무 참신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인크래프트 짤방 사용관도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베스트 짤방은 어떤 건가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세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꿀잼 짤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방.